어떤 주식이 구조적 성장주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그런 그 선관이 중요한 거지. 거시경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찾는 수밖에 없지 어떤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장주 패러다임의 천백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 신간이 나왔습니다. 아, 네네네. 네, 성장주 패러다임인데요. 네. 우선은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천백만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 천백만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에 이제 여기 웅달에 나와가지고 네. 지금 뭐 하시냐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완성되면 한번 와서 소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침 그 책이 완성이 돼서 네. 이제 나오자마자 제가 달려와서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네. 책 제목이 이제 성장주 패러다임이고요. 그 부제는 압도적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 과정을 사실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네. 힘드셨을 텐데요. 아, 아니요. 그냥 뭐 또 뭐 쓰면 또 이렇게 쓰기가 이렇게 처음 시작하기가 힘들지 또 시작하면 금방 합니다. 아, 예. 네. 네. 그러면 작가님 이번에 나온 신간 이 성장주 패러다임 부제는 네. 압도적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네. 책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사실 이게 이제 주제고요. 이제 조금 그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그 30대 중반의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예,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뭐 자녀 교육이다 해서 굉장히 이제 팍팍한 삶을 요즘 그 살아가는 그 젊은 분들이 그 먼 훗날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막 살아가기도 바쁜데 20년 후를 대비해서 뭘 한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제 경험을 봐도 그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제가 살아보니까 20년은 금방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뭐 어느 때 이제 30대 중반이면 한 20년 지나 50대 중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차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늦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뭐 60년대 70년대생들은 이제 그래도 국민연금이라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은 이 국민연금도 이제 기대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다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뭐 사실 이게 이제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제도 개선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알렉산더가 칼로 이렇게 탁 매듭을 쳤듯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연금이라는 것 자체도 해결이 그 쉽지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 아이들 보고도 국민연금 없다고 그냥 생각해라.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스스로 일단은 노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실질 금리가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 돈을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은행 예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뛰어드는 게 투자고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해서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그 30대 중반 젊은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아마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큰 부담 없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는 한 뭐 10억 정도는 필요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뭐 퇴직금이라든가 뭐 연금이라는 게 이런 게 있겠지만 일단 이런 건 제외하고 노후 자금으로 10억 정도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은퇴 자금 10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책을 썼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제 100배 수익. 아, 100배. 네, 이거는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100배 수익을 올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주식에나 사실 투자해서는 이런 그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고 저는 이렇게 성장주에 반드시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해야만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의 그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그 계산이 쉽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무슨 자산이 얼마 있다 아니면 배당을 얼마 준다 뭐 PER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계산을 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여기 투자자들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현재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 뭐 이렇게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사실 이런 주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다른 주식이 다 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20% 올라가지고 팔고서 딴 데 들어가면 이것도 이미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떨어지면 또 또 같이 떨어져서 물리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건 이제 현재 가치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자들마다 다 이렇게 미래 가치를 그 평가하는 방법도 다르고 밸류에이션도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 미래의 가능성을 봤을 때 주식이 가장 큰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래의 성장성이 큰 주식이다 이런 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가 공부했듯이 커다란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런 주식이 저는 초과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루닉 같은 회사가 저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상당수 그 성장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성장주 투자밖에 없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성장주는 성장주만의 투자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주식 투자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섹터에 적용되는 법칙을 성장주에 적용하면 잘 안 맞는 경우가 이렇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성장주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내년 유망 섹터는 어디에 어느 것인지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생각을 여기 책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 오버해서 말하자면 이제 다른 책에서 보지 못했던 성장주에 대한 그 저만의 이론도 좀 담겨 있고요. 어쨌든 내용을 그 충실하게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 이게 그 천만 원으로 20년 동안 예. 해가지고 100배 수익 올려서 10억을 모아서 이제 노후를 대비하자. 예.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은 게 네. 천만 원인데 이거 계속 또 노동을 해서 더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종잣돈을. 예. 그럼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네. 해서 계속 그 적립식으로 해도 되는데 네. 일단 이제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는 네. 굉장히 힘든다.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데 요즘 이렇게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돈을 넣기도 그렇죠. 이렇게 힘들고 또 이게 집장만을 했다. 그러면 그게 또 요즘은 뭐 이 집을 사면 뭐 은행하고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계속 이자도 내야 되고 해서 사실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달 얼마씩 떼서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막 퍼나 뭐 PBR이나 네. 뭐 시가총액이나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온 숫자고 네.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이미 다 시장은 알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나 쉽게 그렇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대에나 통과도 정말. 우리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일으키고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거 어떻게 보면 미래에 달린 건데 네. 거기는 또 상상력도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원래가 주식의 본질 속성이라고 하는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역사가 쭉 전진을 해나가듯이 주식시장의 역사도 쭉 발전을 해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저퍼주라든가 뭐 자산주라든가 이런 게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 자체가 주식시장의 속성하고는 저는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성장 주식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역사가 쭉 발전을 해오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그 뭐 노예제도 있었고 뭐 아동들 노동도 시켰고 이랬지만 그런 것들을 쭉 겪어오면서 이렇게 역사가 쭉 발전해오듯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본질이 뭐냐 여기에 계속 접근을 하는데 저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본질이라는 것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거다. 결국 그래서 현재의 패러다임은 현 시대의 패러다임은 성장주다. 저는 성장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동의가 되는 게 천만 원으로 결국에는 이제 10억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많이 추천해 주신 종목들 특히 루닉 같은 종목들 그런데서 성장주에서 내가 벌고 나서 성장이 크게 되고 나서 아직은 또 요 기법을 내가 익혔으니까 성장의 초기에 있는 일부를 팔고 그쪽으로 또 가면 이게 원금은 천만 원이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 네. 거잖아요. 이론상은 이제 쉬운데 네. 그게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사실 뭐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네. 저도 뭐 이게 된다는 보장은 저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그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큰 구조적 성장주를 찾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자. 사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를 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구조적 성장주를 찾을 수 있는 정말 그쪽에 포커싱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봐요. 예, 내용도 제 나름대로는 성실히 담으려고 했는데 사실 뭐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찾는 수밖에 없지 어떤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그게 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대표님, 그 2023년에 증권사는 모두가 이제 상저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표현 그냥 그대로 다 앵세처럼 말한 것 같은데 대표님은 상반기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그때 웅달에 나와서 그 말씀 제가 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 상반기에 그 금융권사에서 상저하고 예측했었죠. 그때 제가 주식시장 100%로 갖고 가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여기서. 네. 그래서 그때는 너 지금같이 오를 때 뭔 소리야 이랬는데 반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 이제는 좋아질 때 됐습니다. 그런 말 할 때 대표님은 반대로 23년 하반기는 좀 하락이 있을 거다 조심해야 된다. 네. 반대로 말씀하셨단 말이요. 예. 근데 이게 잘 맞고 있거든요. 어쩌다 맞을 수도 있고. 그럼 24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게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걸 보고서 좀 생각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아,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그 FOMC 회의 결과를 보고서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하고 나서 저는 이제 2018년에 주식시장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18년에 그 금리가 네 번이나 올랐습니다. 네 번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특히나 이제 그 금리 인상의 그 직격탄을 그 맞은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해서 그때 10월 24일인가 그때는 뭐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암울한 그때 이제 시기였었는데 마치 우리나라 따지면 뭐 이렇게 작년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10월 때도 많이 우리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그 그렇게 계속 하락하던 주가가 2018년 12월 21일에 딱 바닥을 찍고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전고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18년 12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냐. 이날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만 올렸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0.5%로 올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연준에서 0.25%만 올리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점도표상에는 2019년에 세 번 인상하기로 금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두 번만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 의장이 통화 긴축을 완화하겠다 이런 신호를 그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장에 내보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통화 긴축을 완화하겠다 이런 신호를 내보내자마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서 곧바로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7개월 만에 전고점을 넘어선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2018년의 상황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FOMC 결과를 보면 일단 9월의 점도표를 보면은요. 금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하반기에 가서 두 번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니 한 번 올리고 두 번 내리면 결국 0.25만 내년 내린다는 얘기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주가가 완전히 우수수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돌아보시면 이 점도표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가.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마치 이제 2018년 10월에 기술주들이 금리 네 번 인상하면서 크게 폭락했던 시기와 그런 그 상황이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12월에는 금리를 안 올렸고 내년에 세 번 금리를 네.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내린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한 번만 내리는 건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세 번 내리니까 결국은 세 번 내리니까 지난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금리 인하폭이 큰 거죠. 그러네요. 훨씬 완화적이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더해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을 해서 피봇을 이제 사실 공식화 시켰고요. 그래서 이게 2018년으로 돌아가면 연준 의장이 세 번 인상하기로 했던 금리를 두 번만 올리겠다라고 했고 통화 긴축을 완화하겠다고 했던 그런 그 시그널을 보낸 상황하고 저는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연준에서 이렇게 긴축을 완화하자마자 7개월 만에 전고점을 넘어섰듯이 우리도 이제 이번에는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 3대지수가 어저께다 52주 신고가 맞아요. 다우존스 예, 다우는 특히 최고가였고 역사적 신고가인가 그럴 겁니다. 네. 나머지는 52주 신고가인데 네. 이미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뭐 2018년과 같이 큰 상승은 안 나타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예, 금리가 인하되면서 상승 기조는 이미 탄 것 같다. 그래서 내년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작가님 내년 네. 3월에 그 미국의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작가님의 견해는 뭐 그대로 네.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건가요? 3월에 할지 뭐 5월에 할지는 사실은 이제 네. 좀 더 가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피봇을 하겠다고 이제 했으니까 금리 인하는 이제 기종사실화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3월에 한다, 5월에 한다 이거보다는 일단 금리 인하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 앉아서 잘 모르니까 사실 이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한 말이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사실 그래서 그 말을 좀 저는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옐런 장관이 이제 경기 전망을 낙관하면서 이 연착륙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향해서 가고 있다. 경기는 건실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소비자 지출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보였는데 앨런 장관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과열 수준이었던 이런 그 지출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지 이게 이제 그 이렇게 경기 침체는 아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약간 경색이 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 당연하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가 이 자꾸 너무 거시적인 거시경제에만 얽매이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차라리 그 시간에 왜냐하면 맞지도 않아요. 또 예상을 해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구조적 성장주를 찾는데 훨씬 노력하는 게 훨씬 좋다. 왜냐하면 이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는 거시경제와 관계없이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에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거시경제가 좋을까 안 좋을까 예상을 해서 잘 맞지도 않는 거 계속 예상해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훨씬 쉬운 방법은 기업에 대한 연구를 해서 구조적 성장주 찾아내가지고 그 회사에 차라리 투자를 계속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극단적인 일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애플을 가지고 이제 이게 설명하기 제일 좋으니까 이걸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애플은 이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온 전형주 구조적 성장주였거든요. 2003년 이전에는 애플이 1% 초반 이 순이익률이 그러다가 2003년부터 이제 구조적 성장을 시작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를 보면 연매출 증가율이 39%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연평균 114%씩 계속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 성장을 하면 큰 폭의 이익을 실현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아무리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도 이런 기업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애플 차트인데요. 2003년에 구조적 성장기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경제나 뭐 글로벌 그 경제에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2008년에 뭐 리만 사태도 있었고, 2010년대에 무슨 남유럽 위기도 있었고,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런 거와 관계없이 애플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구조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 구조적 성장주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그런 그 선관이 중요한 거지 거시경제, 뭐 경제 여건, 국제정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구조적 성장주를 찾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수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그거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찰리 멍거의 말을 잠깐 인용하면 미시경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들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거시경제 요소에 대해서는 항상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거시경제가 안 좋아도 아이폰을 이렇게 출시해서 그 메가히트를 기록했던 애플의 주가가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시경제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사실 이런 말씀을 잘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 거시에 대해서의 뷰는 참 피터 린치도 그 거시가 되게 쓸데없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맞지도 않아요. 맞으면 또 좋은데 맞지도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나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오펙이 갑자기 모여갖고 뭐 감산을 한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몇 달 전까지는 금리 인하 한 번 한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한 번 더 올리고 예. 계속 바뀌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고 그 종목은 성장주.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찾으면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압도적 성장주와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걸... 일종의 성장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또 잘 찾으려면 성장주 패러다임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럼 작가님 책을 읽어야 되고 아, 이게 너무 딱 맥상통으로 하는데요.